자, 두 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말씀드리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결혼하는 게 무조건 부모님한테 효도하는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근데 아직도 이런 마인드를 가진 분들이 있어요. 이거 굉장히 가부장적인 마인드죠. 옛날 마인드입니다. 보통 뭐 부모님들이 그런 사람 있어요. 자식들이 자식들 도리하는 게 시집장가 가는 것이다. 진정한 자식들 도리는 시집장가 가서 손주 보여주는 것이다. 뭐 이게 틀린 말은 아니긴 한데요. 근데 요즘에 와가지고는 좀 의문이 듭니다. 요즘에 와가지고는 꼭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생각이 듭니다. 저는 오히려 좀 성인의 자녀를 부른 부모님들한테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결혼을 너무 강요하지 마십시오. 네, 너무 강요하지 마십시오.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자녀분들, 부모님 등살에 휘말려가지고, 휘말려서 억지로 결혼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접은 꼴 하신답니다. 죄송합니다. 특히 그런 거 있잖아요. 부모님 눈 감기 전에, 부모님 쟁년퇴위 하기 전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에 급급해가지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결혼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결혼을 하더라도 부모님이 자꾸 막 등쌀 이렇게 막 밀어붙여가지고, 왜 그런 거 있잖아, 왜. 자식들이 혼자 있는 거 보기 싫어가지고, 뭐 결정사 같은 데 가입해가지고 자꾸 어떻게든 보내려고 하는 분도 있어요. 그거 절대 좋은 게 아닙니다. 부모님들. 정말 괜찮은 배우자가 있으면 결혼하는 게 맞죠. 근데 그게 아니라면, 차라리 혼자 사는 게 낫습니다. 괜찮은 배우자인지 아닌지는 자식한테 맡기십시오, 그냥. 자식들한테. 본인들이 나서서 할게 아니라. 그래서 앞으로 결혼이라는 관점을 좀 바꿔야 돼. 무조건 해야 되는 거. 부모님한테 뭔가 좀 마음에 들게 하는 거. 목적 달성. 근데 이분들 참안 좋은 게 뭐냐면, 붕어 형님 옥타예요. 동생이 술이 됐나 봐. 카드도 휴대폰 결제도 안 된다고 하네. 저 대구 수성 삼가인데 부산아. 형은 괜찮으니 오래 하지 마. 형 쓰는 곳 내가 데리고 네 집으로 새벽 23시 전 간다. 형님 오늘도 고생. 예, 감사합니다. 왜 이렇게 주저리 많이 적었습니까? 하여튼 진짜. 아무튼 저는 결혼하더라도 제대로 된 사람과 결혼했으면 좋겠고, 부모님들도 그거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자식들 입장에서 뭐 특별한 인연이 없고 뭐 제대로 된 사람 못 만난다고 하면 그냥 놔두세요, 그냥. 왜냐하면 요즘에 결혼은 잘못하면 부모님의 인생까지 망칩니다. 진짜입니다, 이거는. 자, 우진님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부모님들 이거를 잘 몰라요. 정말 몰라. 특히 아들 가진 부모님은 꼭 들으세요. 아들 가진 부모님들은. 아들 어떻게 장가시키려고 하다가 부인도 인생까지 망친다고. 진짜입니다, 이거는. 이건 사실 딸 가진 부모님들보다 아들 가진 부모님 들어야 됩니다. 괜히 이상한 사람 데리고 오잖아요. 결혼하겠다고 막집 마련하고 그냥 몸만 될 거라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요, 자식 인생 망치고요. 부모님들 노후 자금이나 재산까지 망칩니다. 그러고 싶지 않죠? 그러면 무조건 결혼하라고 부채질 좀 마십시오. 진짜로. 이런 말씀드리면 좀 죄송하긴 하겠지만, 여자분들도 그렇겠지만, 남자 입장에서는
사실 요즘에 제대로 개념이 박힌 여자를 찾기가 정말 어려워요. 정말. 왜 남자들이 결혼을 이제 못하고 있고, 왜 결혼을 안 하려고 하는 건지, 좀 부모 입장에서 얘기를 들어봐야 돼요. 자꾸 결혼하라고 밀어붙이는 게 아니라, 그냥 팩트로 얘기하게, 좋은 아가씨가 없어서 그래요. 좋은 아가씨라기 좀 그렇고, 개념이 제대로 박힌, 그런 아가씨가 없어서 그래요. 개념이 제대로 박혔으면 부모님 인생 망치지 않을 겁니다. 근데 요즘에 보면 어떻게든 좀 뭔가 결혼의 노인수를 가지고 들어온 사람들이 많아요. 마통 결혼이 대표적으로 아들 인생과 아들 부모님 인생까지 망친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아들까지 부모님도 마통론 설거지론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서훈 규상자론까지 오팔의 진로론도 알아야 됩니다. 요즘에 이런 사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혼이라는 게 무조건 성공하는 것도 아니고요. 이혼한 사례도 많고요. 그리고 잘못된 결혼으로 자식의 인생과 그 부모님 인생까지 날아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결혼을 보채지 마십시오. 자식이 정말 괜찮은 아가씨를 데리고 오기 전까지는 말이죠. 그리고 결혼 안 하고도 경제적으로 어느 정도 충족되면 사는데 크게 지장 없습니다. 네. 이건 어느 정도 갖춘 분들.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거는 그냥 다 혼자 사는 모든 사람을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이제 수입과 그리고 자산과 주거환경을 갖추신 분들. 그런 분들에 한해서 말하는 거예요. 그래도 결혼 시장이 왔다는 것은 남자가 어느 정도 조건을 갖춘 거란 말이에요. 애초에 남자들은 아무것도 갖춰놓은 게 없으면 결혼 시장에 나오지도 않습니다. 뭐 직장이 뭐 형편없고, 벌이도 별로고, 모아놓은 돈도 없으면 내가 누굴 책임지냐? 내 주제. 이걸 알기 때문에 안 나와요. 그럼 남자가 결혼 시장 나왔다는 것은 어느 정도 충족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럼 이런 사람은 결혼을 굳이 안 한다고 해도, 뭐 설령 원하는 짝을 못 만난다고 하더라도, 내가 혼자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는 크게 지장이 없어요. 내가 내 버는 한도 내에서 씀씀이 조절하고, 건강관리 잘하면 사실 뭐 부모님한테 손을 벌린다거나, 아니면, 살아가면서 문지는 경우는 없습니다. 요즘 뭐 남자분들도 살림 다 합니다. 기본 이상은 합니다. 여자보다 더 잘합니다. 예. 네. 아버지 때는 다릅니다. 약간, 지금의 이제 우리 왜, 58, 2세대 아버지분들이 착각을 하는 게 자기들은 집안일 안 했단 말이에요. 아예 손도 안 댔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아들내미도 집안일 못하게 생각하는데 그건 본인 생각이고요. 다 합니다. 오히려 여자분들이 더 못해요. 요즘에 보면. 요즘에는 뭐 남녀 구분이 없어요. 뭐 살림을 잘하는 여자분도 있지만 못하는 사람들은 진짜 손 하나 까딱 안 됩니다. 지금 젊은 남자분들은 알잖아요. 여자분들 중에 뭐 칼에 도마질도 못 해본 사람들 많은 거 아시잖아요. 그래서 꼭 결혼을 안 해도 뭐 살아가는 데 있잖아요. 요 끝나고 할게요. 끝나고 살아가는 데는 지장이 없어요. 뭐 잘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자분들 잘하는 사람이 있는데 못하는 사람도 좀 있어요. 곱게 잘하다 보니까 애초에 부엌에서 살림 안 해본 사람도 있어요. 아무튼. 그러니까 자꾸 결혼하라고 보태지 마십시오, 진짜. 그리고 남자분들한테 얘기하고 싶은 게, 부모님 욕심 채우려고 결혼하는 게 제일 미련스러워 보입니다. 제일 미련스럽고 좀 찌질해 보입니다. 뭐 부모님 눈 감기 전에 결혼해야지. 저는 어렸을 때 들은 얘기로는 남편이 일하고 아내한테 용돈 받아 아내가 남편 월급 관리한다라는 말을 듣고 결혼을 망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제일 미련스러워. 뭐 부모님들 뭐 정년퇴직하기 전에 시골이자. 물론 뭐 정말 뭐 괜찮은 아가씨면 그래야 되는데 뭐 억지로 하는 거 있잖아요. 부모님 뭐뭐 아프시니까 부모님 뭐눈 감기 전에 뭐 급하게 하자.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남자분들 꼭 얘기하고 싶은 그런 거야. 뭐 결혼을 급하게 서두르면 골로 갑니다. 진짜 신중하게 해야 돼요. 여자분 입장 맞춰질 필요가 없어요. 여자분들 자꾸 남자한테 결혼하는 일찍 하자고 들들볶지 마세요. 보통 그렇게 들들볶는 사람들은요, 캥기는 게 있는 사람들입니다. 캥기는 게 있는 사람들. 만약 여자가 뭐 결혼을 하는데 빨리 하자, 빨리 끝내고 싶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뭔가 하자가 있는 사람이. 우진님 공감하시죠? 네, 공감하실 겁니다. 물론 여자가 나이 때문에 쪼드리는 것도 있는데 보통 그런 거에 이제 보채고 가는 분들은 제가 봤을 때 좀 건강한 정신 상태를 가지 못하는 확률이 높아요. 그리고 부모님이 이제 뭐 빨리 해치우라 해가지고 나이였으니까 빨리 해치우라 해. 빨리 해치우면 진짜 이혼도 빨리 해치워버립니다. 그래서 요즘엔 남자 입장에서 결혼을 정말 꼼꼼하게 따져봐야 돼. 워낙에 좀 죄송하지만 여자분들이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예, 사기치는 사람도 많아가지고 차라리 남자가 진짜 시간이 걸리더라도 중간에 뭐 결혼 때문에 서로 의상하고 헤어진다 하더라도 좀더 꼼꼼하게 따져봐야 되는 시기가 지금의 시대예요. 솔직히 말하면 난 대한민국 여자분들 상당수 못 믿겠어요. 하는 말을. 뭐 여자분들 남자를 못 믿겠지만 특히 결혼식장에서 못 믿겠어요. 근데 이제 부모님들이 빨리 뭐 해치워라, 내눈 감기 전에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막 급하게 쪼는 경우 있는데 절대 거기에 내가 휘말릴 필요는 없습니다. 어차피 결혼 내가 하는 거야. 잘 들으세요. 결혼 어차피 내가 하는 거고 내가 사는 겁니다. 부모님 대신 살아주는 것도 아니에요. 내 인생에서 중요한 거지 부모님 욕심 채우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남자분들은 좀 잘못된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게 이게 효도인 줄 알고 있습니다. 이게 효도 아닙니다, 여러분. 아까 제가 좀 뭐라 했잖아요, 우진님한테. 이게 어떻게 효도냐고. 특히 남자분들 뭐 부모님 입장, 뭐 부모님이 해달라는 거 채워주면 그 효도. 효도 아니에요. 효도를 가장 흑우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뭐 부모님한테 잘 보이고 신경 쓰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꼭 부모님이 해달라는 대로 할 필요는 없어요. 결혼 같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결혼도 내 인생에서 중요한 거고 내가 판단하는 겁니다. 내가 하고 안 하고 내가 결정하는 거고. 이런 것에 부모님한테 좌지우지되면 안 됩니다. 좌지우지된다는 것은 아직 내가 나이를 먹었어도 그만큼 성숙하지 못하다는 증거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결혼을 하는 게 무조건 부모님한테 효도라는 것이다. 자식 된 도리를 하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결혼을 안 하는 한이 있더라도, 못한 한이 있더라도 정말 제대로 된 배우자가 있는지 따져봐야 되고요. 제대로 된 배우자가 아닌데 내가 나이가 급하니까 부모님 원하시니까 하는 결혼은 절대 행복하지 못합니다. 이미 여러 사례에서 증명이 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설령 내가 婚기를 놓친다고 하더라도 제대로 따져보고 결정하시길 바라겠고, 부모님의 어떤 그런 의중에 내가 왔다 갔다 하는 모습 보이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상으로 두 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